근데 지금 한계가 뭐냐면 10년 이상인 교사가 평생에 한 번만 쓰도록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도 갈등이 생겨. 언제 써야 이거 되는 언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멈칫멈칫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이 제도를 딱 보더니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아, 국가에서 봉급 안 주고 연수휴직을 하면 사실 무급휴직은 징계예요. 그렇죠. 왜냐면 1년 동안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징계예요. 무급휴직은 영어에서 검색하면 징계거든. 그럼에도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제도가 괜찮으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차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쉴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한번쓸수 있는 거면 지금 언제 써야 하나. 그거를 일반적인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와 형평을 맞게 같이 5년 단위로 한번쉴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교사들의 이 썩는 모습 속에서 이걸 좀 몰라요. 그 정도로 지친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